뽕부르. 자, 오늘은요 참 숯불 산천어구 해먹을 겁니다. 짜잔, 저번에 잡아온 건데 우선은 굉장히 신선합니다. 제가 얼려놨었거든요. 자, 바로 구워볼게요. 불을 계속 피워서 숯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고구마도 구워 먹을 거고 산천어도 은은하게 구우려면 숯이 필요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막상 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숯이 필요합니다. 숯 어디다가 피워도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이 석쇠는 움직이면 되잖아요. 숯이 있으면 됩니다. 숯. 자, 좋아. 꼬닥꼬닥 소리가 나는 게 아주 그냥 이 소리가 좋죠. 자, 아마 불 피우는 것만 한 30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차근차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 진짜 어렸을 때는 이런 거 하면 불장난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네. 와, 근데 이런 거를 하면은 약간 겨울에 하잖아요. 약간 운치도 있고 재밌어요. 확실한 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와, 자, 석쇠 준비했어요. 이따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참 산천어 넣어가지고 구워 먹는 겁니다. 제가 그때 산천어 축제 가서 잡아왔던 거예요. 자, 지금 두 마리만 준비했거든요. 자, 비주얼이 이래요. 자, 좀 색이 바랬죠. 원래 굉장히 이쁜 색깔이었는데 지금 색이 좀 바랬어요. 여기다가 이거 있죠, 천일염. 천일염을 뿌려가지고, 자, 많이 뿌릴 거예요. 잘려나? 많이 뿌렸나? 이렇게 뿌려가지고 앞뒤로 뿌릴 겁니다. 앞뒤로. 자, 이 정도 뿌렸어요. 짜겠지? 잠깐만. 뒤에도. 자. 자, 이렇게 뿌립니다. 촤, 촤. 좋았어. 촤, 촤. 아, 눈 매워. 아. 그래, 그리고 지금 불 피우고 있는데, 군고구마 한 4개만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군고구마 4개만 넣을게요. 자, 미리미리 구워놔야 돼요. 이따가 찾을 수 있겠지? 자, 모르겠다. 우선 넣었습니다. 그냥 넣었어요. 우선 모르겠고 우선 넣었어요. 자, 이따 있겠죠 뭐. 자, 이따 있는 둥 없는 둥 이따가 찾으면 있을 거예요. 와, 야, 뜨겁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에 숯이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진짜 많이 쌓였고요.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제가 찌개를 안 가져왔거든요. 와, 뜨거. 와, 찌개를 안 가져왔는데 군고구마가 사실 지금 안에 다 타버렸을 것 같은데. 아, 눈 매워. 연기가 따라온다. 역시 잘생긴 사람한테 따라오나 보다. 자, 잠깐만. 뜨거, 뜨거, 뜨거. 너무 뜨거운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너무 뜨거. 지금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 올렸다가는 왠지 다 탈 것 같은데. 아, 어떡하지? 내가 불을 너무 잘 살렸나 봐요, 여러분. 지금 배고픈데. 천천히 익혀보자 그러면. 와, 손 뜨겁다. 장갑 껴야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올렸습니다. 뭐 뜨거우니까 있겠죠. 자, 우선은 은은하게 꽂고 싶었는데 와, 그렇게 하기 힘들 것 같아. 와, 이게 예상이랑 좀 다릅니다.
그래도 지금 불이 많이 꺼졌고요. 이제 숯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은은하게 구워질 것 같기도 한데 우선 올렸어요. 지글지글 익을 겁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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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와 진짜 잘 익었어. 자 반대쪽도 익혀볼게요. 이제 반대쪽인데 와 진짜 잘 익고 있어요. 와 비주얼 진짜 좋은데요. 자 익어보세요. 이야 진짜 진짜 맛있어 보이죠. 산천어예요. 산천어. 그냥 연어도 아니고 고등어도 아닙니다. 산천어예요. 산천어가 진짜 제가 먹어본 생선 중에 가장 맛있었습니다. 제가 생선을 유일하게 두 마리 이상 먹어본 게 산천어입니다. 예. 와 진짜 맛있는데 이제 진정한 아래 숯불이 진정한 숯불이 됐죠? 근데 고구마는 다 없어질 것 같은데 고구마 한번 찾아볼까? 아 눈 매워. 아 눈이 매워가지고 못 찾겠어. 아 연기가 왜 이렇게 나한테 오는겨. 어 여깄다. 좋아. 와 여러분 아까 넣었던 고구마인데 이거 어떻게 댕겨? 어떻게 댕겨? 뭐고 이거? 이게 뭐야? 아 잠깐 이거 한번 뒤집고 한번 구운 고구마 먹을게. 우와 이야 야 진짜 오븐에 구운 거보다 진짜 맛있게 구워졌어. 와 대박. 근데 소각까지 다 익어야 되니까 저번에 삼겹살 다 안 익은 거 먹었다고 옴팡지게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이번에는 태우더라도 많이 익혀서 먹겠습니다. 자 이거 고구마 뭐냐 이거 실하냐? 오 그리고 오야 야 옴팡지게 익었네. 하나만 먹어봐야겠다. 와. 야, 근데 먹을 게 없다? 아. 대충 맛 봤는데 맛있네. 이따가 안에 몇 개 더 있으니까 우선 꺼내놔야겠다. 여기 있다. 아. 하나. 자. 우선 하나 구출 더 했습니다. 이따가 다 구워지면 먹을 때 먹을게요. 식더라도 먹을 때 먹겠습니다. 야 꺼내야겠다. 두 개 더 있어야 되는데. 야 진짜 어디 갔어? 영원가 설마? 야 여기 하나 더 있다. 야 하나 더 구출. 야 근데 하나 어디 갔지? 하나는 내가 방금 먹었고. 야 근데 진짜 이거 뭐냐 똥이냐 뭐냐. 야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길거리에 있는 노루나 고라니 똥 같아 그냥. 야 하나 더 어딨어. 아씨 진짜 어디 갔지. 아 하나는 그냥 자연으로 돌려보내자 얘들아. 이야 야 여러분들 이거를 왜 이러고 있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 해먹는 것도 사실 재밌어요. 재밌고 맛있고 예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와 아 근데 눈 너무 맵고 지금 눈물 흘리고 있지만 먹을 땐 맛있을 거예요. 자 내가 바로 원하던 비주얼입니다. 보이시죠? 여기 밑에 숯불 참숯불 참숯이죠. 참숯. 자 그리고 옆에 이게 다 참숯이야. 참숯. 고구마가 하나 희생되긴 했지만 다 참숯입니다. 비주얼 오지입니다. 와 이제 다 됐어. 다 됐어. 와 지금 시냇가에서 세수하고 왔어요. 너무 울어가지고 얼굴이 꼬질꼬질해져가지고 세수하고 왔어요. 자 여러분들 저기 앞에 저 앞에 보면은 다 얼음이에요. 경치 아주 좋죠.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제주도 연암폭포 버금가는 비주얼입니다. 자 오셨죠. 자 지금 세상 누구 부럽지 않습니다. 혼자서 이제 휴양지에 온 느낌. 와 한번
때 볼게요 이제. 어야, 야, 오, 야야, 이렇게 해야겠다. 이야, 야, 이거 살덩어리 봐. 와, 익었어, 익었어, 익었어. 아, 뭐야 이거, 뭐고 이거? 아, 이거 미끼, 이거 미끼 먹은 거 이대로 있네. 와, 맛있겠다. 와, 냄새 좋아. 와, 오, 냄새 좋다. 먹어볼게요. 자, 우선은 군고구마를 시식을 하겠습니다. 오, 야, 그래도 안에 살아 있어요. 연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 식진 않았네. 와, 근데 너무 없다. 타가지고 너무 적어요. 아,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자, 두 번째 그냥 바로 빨리 먹을게요, 그냥. 제가 지금 배고파요. 아, 맛있네. 굳었나? 아, 고구마는 우선은 여러분들이 아는 맛이고, 자, 이거 3,000원. 와, 아, 근데 여러분 아까 소금 많이 친 것 같았는데, 소금 많이 친 게 아닙니다. 아까 좀 더 칠 걸 했어. 와, 진짜 고소해. 고소해. 고소해, 얘들아. 와, 이거는 뼈째 먹어도 되겠는데? 약간 노가리 구운 느낌이야. 이거를 뼈째 씹어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작은 게 훨씬 맛있습니다. 와, 진짜 고소해요. 아, 왜 두 마리만 했지? 한 네 마리, 다섯 마리 해도 다 먹었을 것 같은데. 여튼 오늘 군고구마랑 3,000원 숯불구이를 해 먹었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음에는 더 좋은 거 잡아가지고 숯불로 짜자자자 구워 먹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